2017년에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주인공은 엑소였다. 엑소는 지난 1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AAA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했다. 엑소는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AAA 패뷸러스 상과 인기상도 수상, 총 4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해 2016 AAA에서도 대상을 비롯해 아시아 스타상, 가수 부문 인기상, 바이두 스타상, 남자배우 부문 인기상 등 5관왕에 올랐던 엑소는 올해 역시 다관왕 수상에 성공,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스타뉴스와 만난 엑소 멤버들은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게 돼 정말 놀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지난해 첫 AAA 무대에서의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 올해에도 역시 AAA에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AAA와의 멋진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엑소의 활약은 2016년보다 더 빛났다. 엑소는 지난 7월 발표한 정규 4집 앨범 더 우먼으로 선 주문량 80만 장 돌파와 함께 단일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 쿼드러플 밀리언셀러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이 기록은 발매 24일 만에 써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타이틀 코코코밥은 리드미컬한 레게 기타와 무게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생동감 넘치는 레게 팝곡. 엑소 멤버 첸, 찬열, 백현이 작사에 동참했다. EDM이 가미된 특유의 경쾌한 느낌과 엑소만의 남다른 세계관이 담기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엑소 멤버들 역시 2017년 왕성한 활동에 대해 자평하며 남다른 생각을 밝혔다. 올해 정규 4집 타이틀 코코코밥을 발표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에 대해 기자님들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쿼드러플 밀리언셀러나 연속 대상 수상 등 저희가 밝혔던 목표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2017년도와